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염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염이나 비염, 중이염 같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닥치면 불편한 염증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체 염증 반응은 내과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염증은 인체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나는 발열, 통증이 생기는 동통, 붓는 증상인 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병을 우리 몸의 외부와의 전쟁으로 비유했을 때 면역은 전쟁을 이겨내는 것이고 염증은 전쟁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여러 반응과 신호를 보내서 백혈구와 항체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고자 하는 아군인 면역세포와 적군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손상된 세포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염증은 몸이 정상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미세염증입니다. 2004년 미국 잡지인 타임에서는 염증을 가리켜서 더 시크릿 킬러, 즉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염증은 소염제 같은 약으로 치료한다고 해도 미세염증은 초기에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고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로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세염증은 그대로 두게 되면 동맥경화증부터 시작해서 암이나 치매 등 큰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동맥경화증이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인 줄 알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원인이라고 밝혀지게 됐습니다. 즉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백혈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미세염증의 근본 개선은 음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미세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와 좋은 지방산을 함유한 음식입니다. 활성산소는 호흡할 때 산소가 대사되면서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전자 하나를 잃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활성산소입니다. 지나친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혈관과 콜레스테롤 등을 공격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딱딱해진 세포막은 세포의 신호 전달을 느리게 만들고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암과 혈관 질환을 비롯한 질병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큰 적이 됩니다. 이 과도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한다고 하여서 항산화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야채의 식물 영양소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과일과 야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사과의 캐르세틴, 당근의 베타카로틴, 다양한 안토시아닌 등이 이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항암제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세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건강한 지방산을 늘리는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착한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나쁜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의 대사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와 또 달걀, 그리고 일반 콩기름으로 튀겨진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혈액 속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약 1대 1에서 1대 4 정도가 되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사람의 영양 상태를 분석해 보면 이 비율이 1대 20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비율을 적당하게 1대 1에서 1대 4 정도로 맞추게 되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원숭이 8마리에게 약 8년 동안 옥수수 기름을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원숭이들의 장에서는 염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만성적인 설사와 탈모에 시달리다가 결국 4마리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남은 4마리에 다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자, 위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튀긴 음식, 가공식품,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 기름과 들깨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